하이휴! 오늘의 스키비디 토일렛 컨텐츠! 각 유닛들의 총 전투력을 측정해보는 컨텐츠입니다. 지난번에 제 나름대로 한번 S급 티어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오늘의 영상은 라나나님이 직접 크기까지 비교해가면서 각 유닛들의 전투력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꿀잼요정 바로 출발합니다! 뿜뿜! 자, 먼저 근본 일반 토일렛 파워 3에 스피드 2짜리 아 역시나 제일 낮죠? 거기에 언니 토일렛 언니 토일렛은 더 작아서 그런가 파워 2단계 파워 스피드 1단계 그 다음에 대형 토일렛은 파워 6단계 대신에도 스피드가 좀 느리네요 4단계로 오 야 그러면 이거 파워 10단계랑 스피드까지 10단계 차는 거는 얼마나 센 거야? 그 다음에 중보스 중보스 경기 같은 경우는 오 밸런스네요 딱 중간에 있네 파워 5단계 거기에 스피드 5단계까지 야 그리고 5.4m야 그 다음 스카이 토일렛 7.3m? 7.3m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저 정도만 10m 이상 되지 않을까요? 한 20m 될 것 같은데 파워 4단계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항공모함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투력은 B 이상일 수도 있어 DJ 토일렛 넌 이건 좀 너무 뜬금없었어 얘는 제끼게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36m 큰형님 오 큰형님 병기가 파워가 몇 단계야 7단계랑 스피드 7단계? 좀 약간 보스 축에서는 좀 약한 편이네요 거기에 솔저 토일렛 아 일반 쫄병 토일렛들 파워 4단계 스피드 3단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전투용으로는 숫자가 많으니까 경찰병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한 단계 추가됐네요 그래 그지 카메라맨도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빨리 잡으려면 스피드 중요하죠 거기에 천사변기 거의 뭐 보스급이었네 파워로 따졌을 때는 아 근데 뭐 지금 이게 측정하고 있는 파워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어차피 뭐 공식적으로 지금 전투력이 측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,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허무하게 내려갔었어 아니 일반 카메라맨 둘한테 털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도망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저 이 정도면 거의 케르베로스 아니에요? 케르베로스 병기 등장 오오? 이 세 명이 합쳐지니까 거의 보스급의 힘을 지니고 있네요 스피드만 빼놓고 보면은 큰형님이랑 비비는데? 아 그럴지 우리 큰형님 여기서 죽지 않아요 큰형님 변기 파워가 올라갔습니다 8단계 8단계로 자 카메라맨 내려주고 쳐주고 날려주고 하지만 레이저빔 요거 못 참습니다 감히 내 부하들을 오케이 거미 카메라맨 오 파워 5단계 얘는 좀 스피드가 빠른 편이군요 딱 전투용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꺄악 안돼 항공모함이 언제 습격했대 저기 후! 자 다음은 할부지 변기 파워랑 딱 일반 짠
핵심은 저거였죠 사실. 뭐야? 암살 변기가 있어요? 스피드가 겁나 빠른가? 자, 크기 0.7m. 아, 뒤에 너 노리고 있었구나. 자, 아까보다 더 작은 0.6m짜리 CCTV 변기 좀 확인해 주고. 잘 가라. 에스피오나지? 카메라맨? 어, 얘도 거의 뭐 중형급 카메라맨인가 본데요? 파워가 5단계네? 꽤 높은데? 그지, 간부회의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딱 걸렸죠. 그 다음에 군인 변기. 아, 포텐 보여주나 했지만 상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. 대장급한테 바로 털려버렸어요. 5.4m 딱 대형급 변기 크기 아닌가? 아닌가? 중형급인가? 자, 나왔습니다. 대장 카메라맨 크기 50m? 야, 큰 변기보다 크기가 더 크네. 파워 몇 단계야? 8단계. 스피드는 조금 느리지만 대장급의 면목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잔뜩 화난 페이지 3 슈퍼 큰형님 변기. 파워 풀 충전 10단계, 거기에 스피드도 9단계. 야, 역시 세게 센가 보다. 큰형님이 다 없애버리나 보다. 크기는 대장 카메라보다 한 10m 정도 많이 작은데 레이저 빔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센가 봐. 자, 다음은 탐정 카메라맨. 야, 이 녀석이 정체를 풀어라. 안 되겠어. 고문이다. 물 내려. 아, 하지만 고문하던 현장 들켜버렸어요. 큰형님한테 잘가라. 히드라 변기 4.2m. 나 이거 봤을 때는,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죠. 어어, 큰형님의 뒤로 노려가 감히? 야, 야마 니들 뭐해. 그런걸로 어림없지. 안 내려간다. 아? 어딜 봐? 어디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어? 나랑 놀자! 자, 전문가 카메라맨. 파워가 없어. 아, 연구원인가봐 얘네들은. 야, 도망쳐. 안 돼, 도망가. 어딜 도망가. 자, 다음은 댄서 카메라맨. 아야 후. 내려주고. 오, 또 히드라맨 또 와서. 어이, 우리는 동료다. 얘네들은 뭐 그 치어리더 단위들이야. 파워도 겁나 약하네. 아, 제가 또 좋아하는 우퍼 스피커. 중형 스피커맨이죠? 와, 쎄. 얘는 확실히 쎄다. 그 다음에 중형 스피커맨. 중형급들은 뭐 파워들이 다 고만고만하네요. 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. 중형끼리 붙으면은 약간 한타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에 복면 변기. 얘는 파워가 6단계 정도 되는 듯 하면서 바로 하필 너도 대장 스피커맨을 만났구나. 와, 파워 봐. 10단계에다가 스피드 9단계. 이것이
멋집니다. 자, 그 다음 마피아 변기. 얘도 이제 주먹들 모아가지고 뭔가 아주 큰 사고 한번 치나 했더만. 이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애들은 다 더 강력한 존재한테 걸리는 걸까요? 나야 나! 대장 슈퍼맨 빵야! 빵야! 싸다구! 잘 가고. 아이. 자, 음속의 변기. 과연 나 얘 전투력 궁금했어. 어떻게 측정했을까요? 오! 의외로 파워를 약하게 보셨네. 저는 진짜 거의 대장급한테도 비빈다고 봤거든요. 일단 중형이 한 방에 털리는 게 말이 안 돼. 파워가 쓱싹. 아, 머리를 바로 노려서 이렇게 센 건가? 오, 오이, 흥해, 흥아, 오 노, 아우. 자, 거의 뭐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친 과학자 변기. 파워는 약하지만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무려 눈속이 변기다. 각종 변기들과 그리고 기생충 변기까지 온갖 유닛들을 생산이 가능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감염 감염 대 드드드라. 자, 좀비 카메라맨. 감염대 카메라맨. 얘도 거의 원래는 중형급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파워가 더 올라간 건가? 아, 같은 중형급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건가? 오! 자, 다음. 오, 새로운 군인 변기의 등장이었군요. 또 와, 첫 번째 군인 변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지만 강화 성공한 군인 변기는 다르다. 파워 7단계, 그리고 크기가 8.6m짜리 상당히 크요. 거의 뭐 대형 변기급 레이저 달고 왔다. 오,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짝큰 형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. 아야, 아, 하필 또 너냐 스피커맨. 오, 매드사이언티스트. 쉽게 당하지 않. 헐, 이건 말도 안 돼. 좀비 스피커맨이라뇨. 이렇게 센 애가 우리 팀으로 들어왔다고. 그것도 강화돼가지고. 이거 파워 스피드 10단계 다 뚫었습니다. 11단계 12단계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최강의 적이 최강의 아군이 되었다. 스피커 군단 입장에선 최강이었던 아군이 최강의 적이 되어버렸다. 뻥. 다 털린다. 와우.